자, 또 시작합니다. 내일이 좀 빡세긴 합니다. 일단 시간도 좀 오버될 가능성이 높고요. 양도 너무 많고 소화기를 전체를 다 8시간 한다는 건 좀 무모하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내일까지 하면 내과 또 3주 동안 하는 게 끝나니까 내일까지만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시작인 거다. 이거를 듣고 아 내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골로 이어서 할게요. 자, 전이인데도 불구하고 수술이 가능한 경우, 이거는 내일 또 소화기에 나오겠지만 콜론 캔서 리버메타, 콜론 캔서 럭메타 두 가지가 제일 유명하죠. 그 외에도 뭐 오스테오사르코마, 럭메타 이런 것들 다 수술로 전이 부분까지 제거합니다. 수술 말고 케모 RP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암 여러 가지가 뭐 있는데요. 두경부암하고 항문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보다도 케모 RT를 선호한다. 두경부암, 항문암은 수술보다 케모 RT를 선호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밑에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항암제 부작용인데 항암제 자체가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부작용은 더더욱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한 거 없고요. 독소르비신 인디우스드 카디오마이오패시는 좀 유명하긴 합니다. 뭐 독소르비신을 쓰면 뭐 카디오마이오패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던 뭐 유방암으로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심부전으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독소르비신 인디우스드 카디오마이오패시 뭐 이런 것들이고요. 누적 용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그 당시에 쓰는 최근 용량뿐만이 아니고 여태까지 총 얼마를 썼어가 발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기면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요. 타겟티드 세라피도 시험에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거 나옵니다. 나온 적 있고요. APL, 아까 봤던 거, PML 나라, 아트라 나오고요. CML, 이마티닙 나옵니다. 요 두 가지 나오고요. 그 밑에 것들 안 나옵니다. 정말 중요하고, 당연히 학교에서도 배웠을 거고, 하지만 국시엔 안 나올 겁니다. 트라스투즈마브 나올 수 있죠. 브레스트 캔서에서 HER2 뮤테이션 있을 때 트라스투즈마브. 그거 말고 뭐 리툭시맙도 아까 제가 얘기하긴 했지만 뭐 DLBL 뭐 이런 걸 B셀 림포마 할 때 얘기하긴 했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앞에 얘기한 아트라, 이마티닙, 뭐 트라스투즈맙 이 정도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반응을 보잖아요. 이것도 뭐 국시에 비슷한 내용이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국시에서 이거 뭐 PR이야, 뭐 SD야, 뭐 PD야 이런 걸 물어본 건 아니고요. 어떤 병변을 가지고 항암제 치료 반응을 평가할래? 뭐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이제 크기가 얼마나 커지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리시스 같으면 제일 긴 롱기스 다이아미터를 가지고 30% 이상 작아지면 PR. 20% 이상 커지면 PD, 그 사이면 스테이블 디지즈, 완전히 사라져야 컴플리트 레미션,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크게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면 PR인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보면 크기를 재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해서 반응이 있다 없다 평가할 때는 크기를 잴 수 있는 병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뭐 물이 찼다든지 아니면 뭐 증상이 어떻다든지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고 센티미터 단위로 크기를 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평가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 페이스 3가
헤드 투 헤드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기존의 치료랑 비교를 해서 어느 게더 우월한지를 보는 게 이제 페이스 3죠. 그러니까 대조군이 있는 치료, 그 연구죠. 페이스 3가. 기존의 약제가 없었어요. 그럼 치료 안한 거랑 비교하는 거고요. 기존 치료가 있어요. 그럼 기존 치료랑 비교하는 거고요. 뿅. 68세 남자가 코가 막혀서 왔는데 헤드앤넥 캔서다. 스쿼머스 셀 카시노마다. 치료는 헤드앤넥 캔서는 케멀티. 4번 케멀티. 암환자의 항암요법에서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4번입니다. 당연히 더 오래 사는 걸 먼저 고릅니다. 케모알티만으로 완치가 가능한 암이 아닌 것은 이런 식의 문제 안 나옵니다. 답은 뭐 5번이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1번, 2번 같은 경우에 수술보다도 케모알티를 선호한다. 뭐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항문암은 뭐 어떻게 나오나요? 알수 있나요? 항문 주변에서 메스가 있어요.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아데노카시노마야. 그러면 그건 렉탈 캔서죠. 근데 항문 주변에서 뭐 종양이 생겼어. 조직 검사 했더니 스쿼머스 셀 카시노마야. 그러면 그게 에이날 캔서입니다. 그래서 에이날 캔서라고 하는 건 스쿼머스 셀 카시노마를 얘기한다. 치료는 케모알티다. 암의 척추전이, 뼈전이에 대한 치료는 4번입니다. 완화 목적의 방사선 치료. 척추전이 치료, 방사선 치료. 이거 이따가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 스파이널 코드 컴프레션 이때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볼게요. 이포스파마이드를 쓰다가 출혈성 방광염이 생겼다. 치료는 2번 메스나. 혹시 나온 적 없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이게 좀 요즘 국시 스타일의 문제긴 한데요. 근데 시험 범위를 벗어나긴 합니다. 항암 치료하는 환자에서 뭐 다음 스케줄 때 어떻게 할래? 이런 걸 국시에 내진 않습니다. 넌스몰셀 럭캔서인 65세 남자가 항암치료 한 거예요. 하고 다음 항암치료 받으러 왔어요. 다음 항암치료 받으러 왔는데 WBC가 1800개, 플레이틀릿이 8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바로 항암치료 할수 있냐? 못합니다. 사이토페니아가 심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항암치료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답이 4번입니다. 일주일 있다 다시 오세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 검사하고 회복이 됐으면 그때 항암 치료를 합니다. 문제집에 답이 제대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집에 답이 5번으로 나온 문제집이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뭐, G-CSF 주고 케모한다. 이런 거안 합니다. 기다렸다가 회복되면 그때 합니다. 답은 4번. 그래서 기준은 밑에 써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 항암 치료를 다시 할수 있다. 이건 나오죠.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오죠. 우리가 어쨌든 진통제로 몰핀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몰핀 쓰다가 환자가 막 숨을 안 쉬어요. 뭐 의식이 떨어져요. 막 그러면 빨리 몰핀의 안티도트는 5번 날록솔. 이건 사실 응급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응급실에서 볼수 있거나 응급 상황은 시험에 나온다. 자,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가 참 온콜로지에서 보기 힘든데 65세 남자가 폴로라이퓨전과 목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넌스몰셀 런캔서로 항암 치료하려고 한다. 향후에 치료 반응을 봐야 됩니다. CR인지 PR인지 PD인지 SD인지 뭐 봐야 되는데 뭘 가지고 평가할래? 체중 증가, 통증 완화, 가슴막 삼출량, 퍼포먼스 스테이투스. 4번 목 림프절 크기.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우리가 센티미터 단위로 크기를 잴수 있는 어떤 매스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온콜로지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통증 관리거든요. 근데 사실 또 막상 낼게 없는 게 심한 통증을 주면 대부분 몰핀이 답입니다. 어차피. 오해는 오해니까 읽어보실 필요도 없고요. 심하지 않다면 당연히 뭐 NSAID 쓰고, 그 다음에 뭐 경증의 마약성 진통제가 있거든요. 그런 거 쓰고, 안 들으면 뭐 몰핀 같은 중증의 마약성 진통제 쓰고, 단계별로 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암 환자에서 통증 치료에서 중요한 거 제가 밑줄 친 거예요. 자, 먹는 진통제가 우선입니다. 당연하지만 주사제보다 먹는 게 우선이죠. 맨날 주사 맞을 거야? 먹어야지. 먹는 진통제가 우선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프면 먹는다? 아닙니다. 아프지 않게 미리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통제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미리 미리 먹어서 혈중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다. 아플 때 먹는 약이 아니다. 미리 미리 먹어서 안 아프게 해주는 거다. 그리고 환자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통증은 이런 정기적으로 먹는 진통제로 치료를 하는데, 갑자기 극심한 돌발 통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때는 당연히 약을 추가로 먹어야겠죠? 근데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너무 아파. 근데 뭐, 4시간 있다 작용하는 약쓸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아픈 게 없어져야지. 그러니까, 속효성 진통제를 돌발 통증 때 먹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환자가 아프면 찾아오는 게 아니지. 환자한테 미리, 아, 평소에는 이 약을 뭐몇 시간 간격으로 꾸준히 드시고요. 혹시 갑자기 너무 아프거나 하면 이 약을 추가로 드세요라고 속효성 진통제를 미리 처방해서 환자가 갖고 있는다. 심지어 이거는 입원에 있는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환자가 입원에 있어요. 진통제를 주고 있어. 근데 갑자기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아파. 그럼 아프다고 간호사 스테이션에 나와서 제가 너무 아파요. 그럼 간호사가 또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오더에 있는 걸 가지고. 감염 얘기고요. 감염은 뭐라 그럴까? 문제가 물론 쉬운 것도 있죠. 쉬운 것도 있고 맨날 나오는 것 나온 것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가 비율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아 저랑 공부한 것만 보고 푸세요. 야, 안 나온 거면 틀려 그냥 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를 저도 바라고 그랬을 때 제가 뭐아 진짜 다 하면 90% 넘게 맞춘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예측하기 힘든 게 감염이에요. 아, 사실, 감염병 종류가 너무 많고, 다 강론이고, 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부에서 어떤 걸 낼지를 예측도 힘들고, 새로운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게 제일 심한 게 감염이랑 알레르기인데, 감염 알레르기 두개 빼고는 진짜 나머지 무난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평이하게. 근데, 무난하다는 게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오던데, 예상 가능한 데서. 근데, 알레르기는 문제 수가 워낙 적으니까, 뭐, 그냥, 그리고 또 어쨌든 뭐, 반 이상 쉬운 게 나오니까 틀려봤자 뭐 한두 문제 뭐 이러는데 감염은 문제 수가 아주 적지도 않으면서 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꽤나 많이 나와서 좀 난감한 데 중에 하나인데 그럼 그렇다고 뭐이 감염내과를 막 엄청 빡세게 막다할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문제가 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약간 조금 내려놓고 공부하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냥 좀 많이 나온 것들은 나오면 그냥 틀린다. 그 시간에 차라리 메이저랑 다른 과목 다 맞춘다. 틀려봤자 뭐 한두 개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너무 다 맞추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 오히려 좀 그냥 저는 어쨌든 뭐 시험도 시험이지만 저랑 공부하면서 하고 나서 항생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감이 있고 나중에 항생제를 쓰면서 왜 쓰는지, 그리고 이럴 때 어떤 걸 쓰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감이 있고, 이런 거를 오히려 더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시험도 그런 데서 많이 나오고요. 항생제의 뭐, 작용 기전, 뭐, 내성 기전, 안 나옵니다. 안 나온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내성 기전? 안 나옵니다. 나온 적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얘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아셔야 돼요. 일단 얘는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얘기할게요.
항생제를 쓸때 우리가 농도가 중요한 애가 있고 시간이 중요한 애가 있어요. 일반적인 항생제들은 다 시간이 중요한 타임 디펜던트한 항생제들이고요. 아미노글리코사이드 잘안 쓰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항생제 중에서는 퀴놀론이 농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퀴놀론은 작은 용량을 여러 번 나눠주는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습니다.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그거보단 하루 한번 왕창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래서 퀴놀론은 한번 주거나 아니면 뭐두 번에 나눠 주거나가 맥시멈입니다, 거의. 근데 뭐 세팔로스포린 이런 것들은 물론 또 어떤 약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경구약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번 먹는 약이 없죠. 우리가 막뭐 예전에 항생제 처방 받으면 하루에 최소 세 번, 8시간마다 항생제를 먹는 게 대부분 베타락탐이기 때문입니다. 얘는 농도가 높은 것보다도 MIC, 최소 억제 농도를 넘는 시간이 중요하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항생제 얘기입니다. 이론 강의 때다 얘기했던 거지만 빨리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아미노페니실린이라고 하면 암피실린과 암옥시실린 같은 겁니다. 암옥시실린, 암피실린, 암옥시실린 얘기합니다. 암피실린 주사제, 암옥시실린 경구약. 자, 암옥시실린은 쓰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항생, 제일 뭐, 만만하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고, 경구약으로 세상에서 제일 쓰기 좋고 제일 많이 쓰는 항생제 뭘까요? 그러면 암옥시실린입니다. 진짜. 5만 군데 다 써요, 암옥시실린. 진짜 웬만하면 다. 하다못해 그때 호흡기에서 폐렴 때도 나왔잖아요. 아목시실린 또는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네이트 이런 거 쓴다고 폐렴에서도. 아목시실린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주사제인 암피실린이 답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암피실린 썰박탐이 붙으면 그건 또 아예 다른 항생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커버리지예요. 그냥 암피실린, 그냥 암피실린을 답으로 고르는 경우는 요거 두 개입니다. 엔테로코쿠스랑 리스테리아. 꼭 외우세요. 2개. 그 다음에 스타필로코커스에 대한 페니실린이 뭐 메치실린, 나프실린, 옥사실린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나프실린. 스타필로코칼 페니실린이야 이름에서 보듯이 그람 양성에 잘 듣는 항생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람 양성에 잘 듣는 페니실린이 나프실린. 슈도모나스에 듣는 거 따로 외우셔야 되고요. 피페라실린. 자. 이 페니실린에다가 뒤에 베타락타메이즈 이니비터를 붙여요. 붙이면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아목시실린을 안 쓰고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닌 애시드를 쓰겠어. 내가 굳이 암피실린을 안 쓰고 암피실린 썰박탐을 쓰겠어. 라는 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가장 확실한 이유는 어네어로브예요. 혐기성. 얘네를 붙이면 혐기성 기운에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 혐기성 기운이 많기 때문에, 나 이거 무조건, 이거 붙은 거 써야 돼. 대표적인 경우가, 뭐, 농양,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약들을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물리는 거예요. 바이트 인주어리. 개, 뭐, 고양이, 사람, 하여튼 물렸어. 하여튼. 물리는 상처에서는, 이게 구강 내 어네어로브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어네어로브 커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경미해. 증상이 심하지 않아. 그러면,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닌 애시드를 주라고 돼 있고요. 중증인 것 같아요. 뭐좀 심각해.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암피실린 썰박탐을 씁니다. 주사제로. 왜 쓴다? 어네어로브 커버가 되니까 얘네들이. 혐기성. 자, 세팔로스포린입니다. 물론 뭐 요즘 5세대도 있긴 하지만 시험에 안 나오니까. 1세대에서 외워두실 거 세파졸린 하나입니다. 그람 양성에만 잘 됐습니다. 세파졸린. 1세대 그람 양성. 그러니까 이게 1세대가 나쁜 약, 3세대가 좋은 약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1세대는 그람 양성, 세파졸린. 3세대 세팔로스포린 그러면 메인 타겟은 그람 음성이에요, 사실. 그람 양성이면 세파졸린 쓰면 돼. 굳이 내가 3세대 세팔로스포린을 쓰겠어라는 건 그람 음성균을 잡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세포탁심, 세프트리악손, 경구약으로는 뭐 세픽심, 뭐 세포독심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쓰는 이유는
그럼 음성균을 잡겠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데 이 항생제들을 너무 많이 쓰는 이유는 그럼 양성도 웬만큼 필요한 만큼 다 잡기 때문이죠. 세포탁심, 세피약솜, 뭐 세픽심 엄청 쓰는 이유가 그럼 음성을 메인으로 해서 엄청 잘 잡는데 그럼 양성도 치료가 돼요. 그럼 뭐. 그럼 양성, 음성. 일반적인 세균은 다 들어. 이런 게 3세대 세팔로스포린이죠. 제일 만만한 게. 슈도모나스를 잡는 건 별도예요. 세프타지딤. 이건 따로 외우셔야 되고요. 세프타지딤의 단점이 뭐라 그랬죠? 제가 강의할 때. 세포탁심과 비교해서 세프타지딤은 슈도모나스를 잡을 수 있다는 뚜렷한 장점이 있어요. 근데 뚜렷한 단점이 있죠. 세프타지딤은 세포탁심의 장점이 그램 양성까지도 커버가 된다는 거였잖아요. 세프타지딤은 그램 양성이 아예 안 들어요. 그게 단점이죠. 그 단점까지 좀 커버한 게 세페핌이라는 4세대 항생제죠.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네프롤로지 때 복막 투석하는 환자에서 CAPD 페리토나이티스라고 해서 감염이 됐을 때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복강내로 항생제를 투여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때 어떤 항생제를 주나요? 그램 양성이면 세파졸린, 그램 음성이면 세프타지딘. 이런 걸 줍니다. 아직 뭔지 모르면 둘 다. 세포테탄, 세폭시티는 내과에서 쓰질 않아서 뭐 내과 문제에서 나올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네가 세포테탄, 세폭시티는 이제 어네이로브 커버되는 애들이거든요. 얘네 빼고 나머지 세파졸린은 전부 다 어네이로브 커버가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 자, 퀴놀론, 시프로플록사신은 그램 음성에만 듣기 때문에 주로 뭐 UTI나 이런 데 등등등등등등 하여튼 썼었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요즘 내성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어떤 질환이든 시프로가 요즘 내성이 너무 많아서 환자가 좀 중증인 경우에는 1차 약제를 잘 쓰진 않습니다. 리스피라토리 퀴놀론은 이 그램 양성 얘도 마찬가지로 그램 양성까지 커버가 되는 애예요. 그 레브플록사신 이런 걸 우리 호흡기 퀴놀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호흡기 퀴놀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스트렙토코커스 같은 그램 양성균도 잡고요. 그러면서 뭐 클렙시엘라 뉴모니아 같은 그램 음성균도 잡고요. 그러면서 마이코플라즈마나 레지오넬라 같은 에이티피카란 호흡기 감염균들도 다 잡고요. 호흡기에 일으키는 웬만한 균들은 다 치료 가능한 게 리스피라토리 퀴놀론들입니다. 뿅. 카바페넴은 일반적으로 1차 약으로 절대 쓰지 않죠. 내성일 때 쓰는 약이지. 아예 뭐 그냥 쓰면 다 듣겠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니까요. 언제 쓰나요? 무조건 시험 문제에서는 100% ESBL이란 거를 상황을 줘야 카바페넴이 답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카바페넴이 답일 수가 없어요. ESBL에서만 카바페넴이 답이다. ESBL이 뭔가요? 이따 나오겠지만 3세대 정확하게는 좀 달라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그램 음성균을 정말 잘 잡는 게 뭐다? 3세대 세팔로스포린이다. 3세대 세팔로스포린의 내성인 그램 음성균을 ESBL이라고 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램 음성 아예 3세대 세파지. 야, 근데 거기에 내성이야. 와, 그게 ESBL이야. 그러면 카바페넴 써야 돼. 이렇게 됩니다. 어네오로브까지 다 듣습니다. MRSA 정도만 안 듣습니다. 기타, 아미노글리코사이드 쓰는 일이 없고, 마크롤라이드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뭐,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즈마, 레지오넬라 뭐 이럴 때 주로 쓰고요.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뭐, 쯔쯔가무시 막 이런, 굉장히 에이티피카란 애들한테 많이 쓰고요. 밴코마이신은 마찬가지로 MRSA가 가능할 때만 주로 쓰고요. 트리메소프림, 설파메속사졸은 또 뉴모시스티스 감염 때만 거의 쓰고요. 자, 항생제를 대충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봤고요. 그러면 그램 양성이야. 그램 양성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옵션이 어떤 게 있나요? 그러면 페니실린 중에 나프실린, 그 다음에 세팔로스폴린 중에 세파졸린,
그 다음에 반코마이신 이런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럼 양성이다 하면 우리가 쓸수 있는 게이세 가지예요. 나프실린하고 세파졸린은 거의 같은 애라고 보시면 돼요. 나프실린하고 세파졸린 중에 못 쓸래? 이딴 문제는 나올 수가 없고 나와서도 안 됩니다. 둘이 거의 동등하기 때문에. 반코마이신을 쓸래? 아니면 나프실린이나 세파졸린을 쓸래? 라는 게 고민이죠. 당연하지만 항생제 감수성 결과를 알고 있다면 메치실린 센스티브, 그러니까 메치실린이랑 나프실린 같은 계열이니까요. 그래서 MSSA라고 하면 나프실린이나 세파졸린, MRSA면 반코마이신. 근데 뭐 감수성 결과가 없을 때는 그러면 뭘 쓸까요? 라는 건데, 지역사회 감염 있잖아요. 그냥 지역사회에서 뭐 하다가 뭐 다리가 까져서 상처가 났는데 감염이 됐어요. 그럴 때 반코마이신을 쓰는 이유.